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쉽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가려울 수 있죠. 어떨 때는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심하게 가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? 이럴 땐 비타민C 요법을 써보세요. 자세히 말하면 비타민C 국소도포 요법입니다.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고 쉽고 그리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. 방법을 간단히 말하면 첫째, 비타민C를 물에 녹입니다. 둘째, 그것을 몸에 바릅니다.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비타민C 파우더를 준비하고 그 다음 소량의 물도 준비합니다. 비타민C를 물에 넣습니다. 용량은 비타민C 1g에 물 10cc 정도가 적당합니다. 그렇지만 사타구니라든지 목 앞쪽, 피부가 접혀있는 부분 등 민감한 피부 부분에는 물량을 20 내지 30cc로 써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갑다고 느껴지면 농도가 진한 거니까 물을 조금 더 넣고 효과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농도가 연한 거니까 비타민을 좀더 넣어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. 비타민이 섞인 통을 흔들어서 물이 맑아지면 비타민이 다 녹은 것입니다. 그 다음 이것을 다른 용기에 조금씩 나누어서 손을 사용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됩니다. 그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 달간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. 잘때 너무 가려워서 도저히 끌지 않을 수가 없었고, 일단 한번 끓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려워져서 나중에는 정말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. 항히스타민제 알약을 두 알이나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.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비타민C를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비타민C를 물에 녹여서 발라보았습니다. 바르고 나서 잠시 후 가려움이 줄어들고 편안해졌습니다. 그 후로 매일 비타민 요법을 시행했더니 드디어 일주일 후에는 끌지 않고도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.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3주가 지난 뒤에는 매일 밤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 연고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피부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비타민C 자체는 피부에 안전하지만 너무 농도를 진하게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살짝 테스트 후에 본격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고, 두 번째,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농도를 아주 낮춰서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.